자, 홀이 신인다 분리해서 보시면 여기 옆에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젖어서 이쪽으로 브레이크 밟았을 때 브레이크 오일이 조금씩 누유돼서 나옵니다.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이 줄으면서 에어도 차고 브레이크도 밀리고 양쪽 작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. 자, 신품 이렇게 조립을 해놨어요. 아마 이런 거 속안의 구조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.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제가 웬만한 건다 풀어놓고요. 요 신품, 고품 빼고 신품을 이렇게 조립하는 거예요. 그거 조립하는 거는 제가 다시 찍어서 올릴게요.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지금 작업은 1톤 봉고 3예요, 이 차도. 홀 시린다라고 드럼 안쪽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요홀 시린다가 이렇게 피스톤 식으로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벌려주면서 요 슈하고 이쪽에 드럼하고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홀 시린다가 아까 슈를 쫙 벌리면서 여기 밀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브레이크가 듣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차가 천천히 이제 정지를 하게 돼 있어요. 요 교환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이어서 홀 시린다 조립하고, 자, 슈 잡아주는 왼쪽 스프링, 오른쪽 슈 잡아주는 오른쪽 스프링,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주는 사이드 스프링. 이렇게 완전 조립을 하고요. 이제 드럼을 조립해야죠. 드럼을 조립하고, 허브베링 넣고, 그 다음에 허브베링 안 빠지게 둥근 너트를 조립해야 되겠죠? 이렇게 둘러보시고, 너트를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됩니다. 어느 정도.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10mm 조일 거 생각해야 됩니다. 키도 안 빠지게 이렇게 10mm를 조립하는 거죠. 키가 잘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키를 맞춰 볼게요. 10mm 볼트 두 개로 아래 위로 원형 너트가 못 빠져나오게 키까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10mm 볼트로 고정시켜 주는 것이죠. 빼놓은 샤워드 끼고, 그다음에 14mm 볼트 5개, 한번 더. 제대로 조여졌는지 두 번, 세번 확인합니다. 이렇게 하면 홀 시린다 교환까지 끝났습니다. 네, 마지막에 브레이크 에어 작업하면 홀 시린다 작업도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
이렇게 보시면 홀 쉬는 다 뒤쪽에 운전석, 조수석, 아 고품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오일들이 조금씩 젖어서 나오죠. 이게 조금씩 누유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뭐 브레이크 오일 에어 작업하는 겁니다. 이렇게 에어 작업까지 끝나면 홀 쉰다까지 작업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